네, 썬데이 괴담 시작합니다. 타임밴더. 얘, 우리 전 시간에 했던 하모니맨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걔는 강렬한 레드, 얘는 실버. 와, 얘도 되게 무지막지하네요. 뭐, 굉장히 많아요. 노브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 천천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졸레이션도 있고요. 패턴, 패턴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믹스도 있고요. 보이싱, 스토어로 다 저장 가능하고요. 메모리, 템포 기능, 딜레이 온, 오프. 오, 이런 정말 기계적인 기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테레오 인풋 양쪽에 있고 스테레오 아웃도 있고요. 스위치 익스프레션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 이거 연결하면 되겠다. 디지털 거. 네, 이것도 9볼트 1300암페어입니다. 네. 그럼 무게를 재볼게요. 얘도 한 1kg가 넘어가겠지? 네, 1.36kg. 네, 하모니맨하고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안녕한데. 자, 이거 해야죠. 디지텍 창고 대방출! 대방출. 네, 이거. 네, 그렇죠. 근데 대방출은 했는데, 이건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참 창고 안에 숨겨 있을 숨겨 거예요. 있을 것 네. 같은데. 타임밴더. 이거 자. 풀 레릭 돼 있는데, 이거. 아까도 저희가 박스를 했는데 박스 개봉 시에 그 오프닝 할때 이걸 안 보여줬었어요. 네, 박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레릭이 너무 잘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또 설명서가 예, 있습니다. 설명서가 따로 들어있지 않고 이 박스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 노브마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쉬운 용어들, 만약에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으면요. 바로 뭐 검색하시면 단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만약에 악기점에서 안 팔고 용산 같은 데서 팔았으면 게임기인 줄알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무슨 둘이 하는 게임기 같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우선 이건 딜레이예요. 뭐 이름은 뮤지컬 딜레이. 딜레이인데 네. 이게 딜레이라고 그래야 되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딜레이죠. 딜레이죠. 딜레이인데 이제 하모닉 튠 같은 것도 되어 있고 딜레이 뒤에 나오는 테일 사운드가 자체적으로 이제 옥타브 하모니적으로 좀 나와 있어. 그걸 네, 그걸 다 우리가 정말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거죠. 딜레이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거예요. 와, 이거 자, 뒤에 꽂혀 있는 그 인풋 단자들은 똑같아요. 뭐 인풋 두 개, 스테레오하고 아웃풋 있고요. 뭐 후스위치 네, 줄수 인풋도 있고 있고 풋스위치랑 익스프레션 익스텐저 페달 페달 예 있는 뭐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요, 우선 지금 페달이 두 개가 있는데 딜레이 온오프 페달하고요. 얘 홀드 하면요, 인피니트 리피트가 되니까 끝까지 예 미친 듯이 리피트가 리피 미친 듯이 예 가죠. 끝까지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중에 기능 중에 여기 딜레이 타입 기능 중에 되게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리버브랑 뭐 타임, 랩, 그리고 엠빌로프, 뭐 디지털, 다이나믹 아날로그, 다이나믹 디지털. 뭐다 네, 있는데? 그리고 아날로그도 있고요. 그냥. 예. 네, 되게 다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루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루프가 딱 뜨네요. 네, 루퍼가 뜨고요. 여기에서 20초 동안 우리가 루프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 10. 얘를 오늘 지금 시작됐어요. 빨간불 한번 누르면 그만할게요. 네, 이렇게 되죠. 아직 녹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더빙을 하고 싶으면 꾹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더 할까요? 잠깐만요, 우선.
더빙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정수 없어. 그만. 그만 하고 싶어요. 여기 스탑 버튼. 네. 그리고 이걸 지우고 싶으면 쭉 누르고 있으면 다 클리어. 네, 클리어. 네. 다 지운 겁니다. 네. 이거 그냥 간단한 루프 느낌이라 가지고 네. 네. 그래도 좀 짬짬이로 들어 있는 느낌이네요. 네. 네. 딜레이 재밌네요. 타입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실험해 보시면 아시고요. 네, 네. 이 보이싱이 옥타보가 있어 가지고 예, 보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하모니맨에 들어 있는 옥타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 이거 오늘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원음에 대한 원음에 대한 보이싱이긴 하죠. 근데 딜레이에 묻어나는 그런 네, 보이싱이라서 원음은 가지고. 그대로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믹스를 좀. 여기 음표가 저 박자표가 있거든요. 네. 그 박자표대로 패턴 저 딜레이 타임이 바뀝니다. 지금 797인데 아니야, 딴 걸로 780으로 해. 80. 하면은 1200. 그리고 점 점 이거죠. 네. 점 8분음표. 네. 그리고 네, 이거는 한 박자. 그러니까 이거 두 배. 네, 4분음표. 네, 4분음표. 이건 2분음표. 예. 오, 3200까지 가네요. 오. 그리고는 세딘 그 세딘 따는 표가 네. 네.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리피트를 하면 꺼져도. 자, 근데 이제 또 딜레이 튀는 음의 패턴이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뭐가 누르라도 누르라도 말고. 아, 이거는 잘. 네. 여기 이제 이런 패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요, 뭐 이렇게 가지처럼 튀는 음이 어느 몇 개가 나오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도 네.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아, 되게 신기하네. 또또따또또따또 이렇게 되네요. 아, 또또따또따또따또 이렇게 돼. 오따떼다다떼. 요 박자표를 한번 바꿔볼까요 또? 네. 어, 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아,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 모듈레이션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슬로우. 이게 울리 이게 네. 덜덜덜덜덜 그렇죠. 떨리죠. 떨림이. 얘 미디움이고요. 패스트. 좀 에이, 떨리는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근데 어차피 1600이라 지금. 네. 요 정도가. 미디움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만질 것도 많고 우리가 지금 딜레이에 나오는 뒤에 테일 사운드를 변화하는 게 사실 또 메이킹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보통 큐베이스나 뭐 이런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뒤에 나오는 음들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나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뒤에 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펙팅으로 직관적으로 앰프 사운드로 그대로 우리가 연주하는 거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모듈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건 진짜 아이고 사실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을 예.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화돼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큐베이스나 그런 거겠죠. 네, 그런 데서 뭐 로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고 예. 이게 그거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 안에 유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복잡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와 75만 원이에요. 이제 뭐 요즘에 큐베이스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는 게 그게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게. 근데 이게 7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기분 좋은 가격으로 큐베이스 스튜던트 사면 돼요. 스튜던트. 아, 스튜던트. 그렇죠. 60만 원인가? 네.
김은중 가격으로 322,500원입니다. 반은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비싼 네. 느낌이 좀 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원가가 75만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반타작을 해도 좀 낮은 가격이죠. 말 그대로 한정 수량 반값 이하 초대박 세일로 지금 이 톤밴더. 근데 이제 타임밴더, 톤밴더도 있고 타임밴더도 있는 게 네. 되게 유명했어요. TV라고 해가지고 네, 예전에. 맞아, TV가. 사실 이거는 전문적인 그 뭐 스튜디오용 기타리스트들 진짜 그 타임 어택이나 이런 거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세션맨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녔던 네, 그런 건데 사실 세션 장부였죠, 이거는. 네. 네. 보통 같으면 보통 딜레이라 그러면 네. 뭐가 와도 제가 이게 딜레이를 사용한 연주를 해 갖고 좀 지연을 할 텐데. 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너무 많고 못 맞추겠죠. 못 맞추겠어요. 그리고 막 뚜두다두두 이런 그런 연주를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진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네. 뭔가 파고 들고 싶다 나는 이 사운드에 목숨 건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파고 들었지만 이건 역시 약간 구시대 테크닉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지나는 것 같는데 이게 그리고 또 딜레이 타임을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뭐 70 딜레이 타임이 70일 때 70분의 60 60이 이제 원 뭐 네. 미닛이잖아요. 네. 70분의 60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000 하면은 642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이 642인 거죠. 네. 뭐 딜레이 타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BPM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거보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 이제 그 기계가 드럼쳤을 때 계산하는 거고요. 인간이 드럼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네. 뭐 이런 느낌. 융통성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딜레이 타임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계산하는 법을 맞춰서 솔직히 메트로놈 끼고 드럼 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때는 뭐 60이든 그러면 만약 딜레이 타임이 140이면 네. 140분의 60, 4분의 3 곱하기 1000 하면은 뭐 1284 뭐 이렇게 네. 나오겠죠. 네. 네. 1 여기 1284. 아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여기다. 오케이. 1284. 뭐 84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85, 8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84가 딱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딜레이 타임을 맞춰 가지고 네. 사용을 해 주시는 것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씨 리피트가 엄청 걸려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딜레이 타임 계산하시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스토어 꾹 누르면 스토어가 1, 2, 3, 4 되겠죠? 네, 네. 됩니다. 네, 아이고 참 재밌네요. 이거 저 어려웠어요 이거 사실. 힘듭니다. 저희 이거 박스에 아 그리고 여기 박스에도 저희가 뭐 박스 설명서가 없네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어보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서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하니까 뭐 참고 설명서보다는 이게 막 돌려보시는 게 더 네. 이게 딜레이를 아는데 더 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한주평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무어 오디오 이펙터 블랙 트럭 우리 진짜 네. 획기적이었죠. 블랙 트럭 네. 그것도 10점 맞을 것 같아요. 하이 게인 블랙 트럭이었어요. 네. 얘는요 레드 트럭보다 한 수 위일 거야. 아마. 조금 한 수 위에요. 윈스턴 저줄님 오랜만에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긴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 저는 레드 트럭이 더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차가운 하이긴 톤을 포함한 가성이 구성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성비 구성으로 사용하기엔 좋아 보입니다. 하시면서 네. 메탈키드용 미니 멀티 이펙터라고 네. 해주셨네요. 네. 근데 레드 트럭도 괜찮은데 하이 버전이 하이긴 버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블랙 트럭이 갑이었어요 네, 진짜. 갑이죠. 네. 블랙 트럭 좀 게인을 좀 낮추면 레드 트럭들 다 나니까. 그렇죠. 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하이게인만 포함 이렇게 네. 추가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한 줄 평 주시죠. 딜레이의 늪. 4차원 딜레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아 예. 늪. 아 네. 계속 빠져드는. 네. 이거 안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시간까지 달 이게 타임밴더. 네, 진짜 시간을 휘네요. 네. 시간을 조절하는 네. 그 시대가 온 거죠. 네, 네 타임밴더. 정말 재밌는 그런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격대가 75만 원도 놀라웠지만
그걸 그렇게 반타작에서 더 까다니. 네, 그것도 이거에 대해서 또 놀랍습니다만 놀랐네요. 기능도 놀랍습니다. 네, 아, 정말. 늪을 표현하는 이펙터가 나왔습니다, 직접.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예. 자, 몇 대? 몇? 다당 7.5. 7.0. 네. 너무 복잡해서 어려우셨죠? 7.0. 세팅이 제대로 안 해오시면 여러분들 사용할 진짜 스토어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타임밴더와 함께 해봤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